안녕하십니까. 붕어미치다 박동입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낙동강 군벙에서의 수중전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지금 시간은 이제 오후 한 2시 정도쯤 됐고요. 그동안에 이 날씨가 이렇게 확 좋아지지 않았어요. 예상보다. 뭐 어제는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어서 낚시가 불가할 정도로 돌풍이 많이 불었었고요. 지금도 바람은 굉장히 좀 센 편이고 바람 역시 좀 굉장히 찹니다.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봄이 하루하루 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보다는 오늘, 오늘보다는 내일 뭐 이렇게 더 기대를 해가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입질은 그렇게 아직까지는 고기가 이렇게 확 붙진 않았어요. 고기가 둥봉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주 많은 개체가 들어온 것 같지 않고요. 그리고 원래 산란 전에 이 알자리 보면서 굉장히 이 붕어들이 식탐이 올라가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정도의 상황은 아니에요.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, 두세 번 정도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대신에 제가 이제 낚시를 해보니까 패턴은 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캠이 불 밝히고 나서 8시, 9시, 10시 이때 시간대 한두 번 들어오고요. 그다음 12시 넘어서는 거의 안 들어오더라고요. 거의 안 들어오고 새벽에 한 4시서부터 한 6시까지 한 2시간,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리고 원래 이제 완전히 봄으로 들어가면 이곳 둔벙 같은 경우는 원래 오전 낚시가 굉장히 잘 되는 곳인데 오전에 아직까지 입질이 안 들어와요. 그냥 딱 환해지면 끝나더라고요.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. 저는 뭐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한 두 마리 정도 좀 목표로 해보겠습니다. 뭐 한 일주일 가까이 낚시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시기가 한 보름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. 뭐 올해 아무리 따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시계가 사실 거의 정확하거든요. 계절의 시계가 해보면 한 3월 중순서부터 4월 초순까지가 이거 아마 피크 타임이 될 건데 저는 한 보름 정도 빨리 들어와서 많은 조가보다는 저는 한 두 마리나 세 마리 정도쯤 조금 좋은 사이즈를 보러 들어온 건데 오늘 하여튼 파이팅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저도 뭐 이제 낚시가 마지막 날 낚시라 오늘 꼭 좋은 붕어를 한 마리 만나고 철수를 해야 좀 이 마음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. 자 지금부터 내일 아침에 6시까지 아침에 한 10시 정도까지는 할 건데요. 제가 쉬는 시간 없이 계속 낚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. 뭐 새벽에 입질 패턴은 저녁하고 새벽으로 나눠져 있더라도 밤에 한두 번씩 들어올 수 있거든요. 뭐 입질은 사실 언제 들어올 건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떤 쉬는 시간 없이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미끼는 제가 이렇게 낚시를 해보니까 제가 들어왔을 때는 글루텐이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실제 낚시를 해보니까 옥수수가 저는 더 낫더라고요. 옥수수가 입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모든 낚싯대를 옥수수로 편성을 했고요. 그다음에 오른쪽에 두 대를 더 편성을 했어요. 두 대를 더 편성을 해서 총 13대를 운영할 생각입니다. 제일 짧은 데는 오른쪽에 고사목 앞에 3, 4대부터 제일 긴 데는 50대 정도까지 더 긴 데도 편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이 수몰나무가 너무 많아서 뒤로 제압이 안 되면 걸었다가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긴 데는 제가 5칸대 정도까지 설치를 했습니다. 아 이제 한 마리 만나고 철수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기대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햇살은 좋은데 바람이 차가워요. 아직 우리 마음만 급하지
실제 봄이 오는 건 되게 더디게 오는 것 같아요. 고기는 지금 이 수몰나무 지역에 둔벙에 고기는 들어오긴 들어왔어요.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알짜리 보러 들어오는 거죠. 아직까지는 활성도가 거의 없어요. 제가 보니까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입질이 진짜 두서없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나마 어제 저녁에 한 마리 잡은 것만 해도 뭐 운이 좀 따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낚시를 진행할 생각이에요. 다음 주까지.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다음 주까지, 다음 주에 촬영할 때쯤 되면 좀 고기가 좀 붙어서 활성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드디어 찌부를 밝히는구만. 제가 이제 왼쪽서부터 찌부를 밝히고 있었는데요. 갑자기 뭐 쉐익 하더니 고기가 한 마리 옆에서 확 뛰는 거예요. 보니까 낚싯대가 오른쪽에 세 번째 때가 3사대인데 3사대가 왼쪽으로 돌아가 있고 이 잉어가 옥수수를 먹다가 놀란 거예요. 놀라니까 입에 걸리니까 놀라니까 이제 확 점프 뛰면서 이제 자동빵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틈질을 해서 잡아냈는데 야, 잉어가 너무너무 예뻤어요. 이제 산란기다 보니까 혼인색을 띄어가지고 막 이 색깔이 이제 지느러미라든지 꼬리 쪽에 주황색 색깔이 들어가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순간적으로 이제 고기 뛰고 낚싯대 총알 찰 때 붕어인가 하는 잠깐의 착각을 했는데 붕어는 아니고 아쉽게도 잉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뭐 붕어들 이렇게 잉어가 다니면 붕어들도 따라다니거든요. 큰 놈들은. 어제는 이 둔벙이 지금 전체가 다 고기가 어제는 아예 안 나왔어요. 어제는 아예 안 나왔고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한 9시, 10시 사이에 한두 번 그리고 새벽 시간 한 3시 넘어서 한 6시까지 한두 번 그 정도쯤 기회를 받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, 지금 이제 어둠이 내리니까 집중해서 초저녁 첫 번째 입질 타임, 피딩 타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제가 이제 대편성을 조금 바꿨어요. 이 왼쪽이 얕고 이 정면하고 오른쪽 여기까지는 깊거든요. 물론 뭐 수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한 40cm, 50cm까지 수심 차이가 좀 나요. 제가 왼쪽이 얕은 데는 더 긴 데로 바꿨고요. 낚싯대를 저번보다.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낚싯대 두 대를 더 폈어요. 그때는 이제 11대로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13대. 근데 제일 오른쪽 대는 또 되게 얕아요. 그러니까 아마 제일 오른쪽 대 바로 옆에서부터 약간씩 웅덩이처럼 물골처럼 이렇게 수심이 깊어지는 그런 자리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제일 오른쪽 낚싯대도 은근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항상 이 지형적인 변화가 있는 곳에 고기들이 타고 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왼쪽으로 얕은 데는 더 길게, 오른쪽으로는 더 짧게 가고 대편성을 조금 더 했고, 오늘 꼭 붕어 한 마리 잡고 내일 철수해야 되는데 붕어는 안 나오고 잉어로 시작했네. 그런데 살치네. 살치 아주 불 비치지 마세요. 그냥 야, 이게 왜 안 나오냐? 살치인가? 살치겠지? 좋아. 그래도 아예 말뚝보단 허챔질을 두 번 하긴 했는데 뭐 일단 찌는 올라와요. 그러니까 뭐 이게 제 생각에 잡어 같긴 한데 지금 시간이 새벽 3시 반인데 저는 지금부터 한 3시간 정도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항상 뭐 4시, 5시, 6시 이때 시간대에 한 번, 두 번은 꼭 들어오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바람이 터졌어요, 지금. 최대한 지금부터 한 두세 시간 안엔 바람이 조금 잠잠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한두 번 정도 찌가 올라오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올라오면 되는데 바람이 방해를 진짜로 많이 할 것 같아요. 오! 걸었다! 오! 걸었다! 걸었어! 걸었어, 붕어. 뭐야, 이거. 설마? 야. 민물갈치. 강준치. 와, 진짜. 새벽. 갈치 나왔어, 갈치. 아, 진짜. 야, 새벽 지금 4시가 다 돼갖고, 찌 올라와서
드디어 잡았다 했는데. 아, 진짜. 슬프다, 슬퍼. 아, 지금 시간에 이런 거 잡을 때가 아닌데. 아, 강준치예요, 강준치. 바로 살려줄게요. 얘들 밤에 올라오는 거 보면 꼭 갈치 낚시할 때 갈치 올라오는 것 같아. 가라. 아휴. 슬프다, 슬퍼. 지금 이제 한 4시 됐는데요. 내가 봐서는 기회가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어. 6시까지. 그 이후로는 바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, 입질도 날 새고 나서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. 하, 진짜 몇 시간 만에 찌 올라와서 잡아냈는데, 강준치야. 안 들어와요. 아. 걸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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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이야! 드디어 걸었다! 오! 안 돼, 안 돼, 안 돼. 글로 가면 안 돼. 글로 가면 안 돼. 야, 치긴 엄청 치는데 아주 크진 않아, 그래도. 뭐야, 아주 크진 않는데 왜 이렇게 치냐? 어? 그래도 한 마리 참... 잡았다 한 마리. 와, 이야, 와, 진짜 방 꼴딱 새고 진짜. 우와, 사이즈가 그래도 조금 된다. 와, 한 마리 잡았어요. 아, 진짜. 우와, 오, 좋아. 야, 어쩐지 아주 작진 않았구나. 엄청 치길래 치는데 보이는 건 좀 작아 보였는데. 야, 넉넉하게 월척이 되는. 야, 대충은 재볼까? 대충 재니까. 오. 34. 와. 야, 잡았습니다. 진짜. 감격적이야. 와. 와, 진짜. 지금 나올 줄 몰랐네. 저는 깜깜할 때 나올 줄 알았거든요. 막 4시, 5시 이럴 때. 그때 엄청 열심히 했는데, 진짜 꼬박꼬박 졸면서 계속 했는데, 그때 까딱도 안 하다가, 이러고 딱 보는데, 찌가, 여명이 밝아서 찌 톱이 잘 안 보였어요. 근데 보니까 조금 조금씩 밀어서 올리고 있는 거야. 아, 옥수수 밑에 제일 오른쪽 대, 제일 얕은 데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아, 진짜 막 눈물 날라 그러네. 진짜 너무 좋아서. 아, 대박이에요, 진짜. 아, 아, 진짜 이. 밤새도록 고생했었던 게 이제 좀 쑥 내려가는 것 같네. 와, 그게 어떻게 내 눈에 보였지? 딱 진짜 지금 막 날이 환해지면서 이제 찌불도 희미해졌고 찌톱도 잘 안 보여요. 그래서 한 대씩 한 대씩 근데 보는데 제일 오른쪽 때 조금 올라와 있는데 조금 조금씩 더 밀어 올리는 거야. 아, 그래서 쳤는데 이렇게 무리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봤을 때는 한 9치나 되려나 그랬는데 힘을 너무 쓰는 거예요. 너무 막 뭐 좌우로 막 치고. 그리고 끄집어내서 보니까 한 34 정도 되는 월척붕어네요. 아. 낚시꾼은 이걸로 보상받는 것 같아요. 진짜 이 고생하고
밤 꼴딱 새면서 지키고 있다가 이 한 마리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이걸로 그냥 보상받는 것 같아요. 아 진짜 뭐 아주 대단한 붕어는 아니지만 잘못하면 자 여기 이제 낙동강에서의 낚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제가 총 한 6일 정도 낚시를 했고요. 생각보다 제가 좀 일찍 들어왔나 봐요. 날씨도 좀 춥고 안 좋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루에 한 마리 정도쯤 붕어를 본 것 같아요. 그것도 되게 대중 없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붕어가 하루에 한 마리 정도쯤 골로 나왔고요. 그나마 뭐 고기를 못 잡은 날도 있었는데 촬영할 때는 촬영을 이제 두 번을 진행을 했는데 촬영할 때는 다 붕어를 그래도 한 마리씩 만나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풍경 좋고 뭐 진짜 이 한가로운 방해받지 않는 이런 멋진 곳에서 이렇게 낚시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큰 행운인 것 같아요.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철수를 해서요 이제 올라가고요. 다음 시간에는 뭐 더 멋진 곳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아침에 꽝을 면하게 해준 찐 얼짱붕어. 아유 고맙다 야. 알았어 가만히 있어. 제가 보내드릴게요. 네. 한 마리 더 있어요. 이거는 촬영하기 바로 직전에 카메라 세팅하기 전에 잡은 거. 가자.